네, 조명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네, 조명인데요. 간단한 모델링들을 앞으로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 모양의 조명을 진행할 거고요. 제가 그 핀터레스트를 네, 한 지가 좀 됐는데, 핀터레스트 네, 제 거를 팔로우를 하시면 찾아서 팔로우를 하시면 네, 여기 라이팅 부분에 있는 네, 조형물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조명이 좀 간단한 것 같아요. 간단하면서 모델링에 관련된 좀 어려운 모델링 또는 뭐 쉬운 모델링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조명을 진행하면 네, 뭐 다른 것들도 충분히 예, 같은 방법으로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조명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조명 정도 하는 게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쉽게 따라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우선 이제 그 쉽게 간단하게 만들지만 비례를 좀 정확하게 지켜서 디자인을 좀 신경을 써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만드는 방법만 익히는 게 아니라 네, 모양을 좀 최대한 좀 비슷하게 네, 좀 해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네, 마우스 클릭해서 이미지를 저장을 한 다음에 스케치업에서 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본 모양입니다. 네, 불러볼게요. 네, 임폴트로 부르시면 되고요. 임폴트로 네. 임폴트로 부르실 때 JPG를 설정을 꼭 해주셔야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임포트를 합니다. 임폴트를 하시고 클릭.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이니까 적당하게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우리가 뭐 이거 스펙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로테이트 툴을 이용해서 제가 단축키를 쓰기 때문에 단축키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스케치업 공부는 조금 하신 다음에 이 영상을 좀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단축키 Q를 눌렀고요. 로테이트에서 여기 드래그 합니다. 세워주고 90 입력해서 엔터. 자, Move 툴을 이용해서 아래로 내릴게요. 안 내려가지네요. 네, 내려올게요. 대충 지금 제가 네, 어디를 보고 있냐면 여기. 네, 이 위치가 어디로 갈 거냐면 네, 이 빨간색 라인. 네, 여기까지 맞출게요. 내릴 때 Shift 키를 눌러서 여기다가 맞추면 다른 데로 안 가고 Z 축으로만 움직여요. 네,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스케일로 이제 사람 크기에 뭐 비례를 해서 적당히 맞추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저는 우연히도 그냥 적당히 맞았어요. 예, 크기가 적당히 맞았기 때문에 네, 스케일을 안 했는데, 네, 뭐 선택해서 한번 해볼까요? 스케일로 조금만 키우죠, 뭐. 옆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내려와야겠죠? 로봇으로 살짝만 내려줄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뷰를 이제 퍼널 프로젝션 뷰로 바꿉니다. 네, 투시가 없는 뷰로.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스탠다드 뷰의 프론트로 바꿔줘요. 그럼 이제 이게 입면도가 되겠죠? 입면이 되겠죠? 입면이. 네, 입면 상태에서 네, 여기 중심점에서 클릭을 하는데 네, 여기 이 점에서 클릭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살짝 갔다가 이 오리진 점에 살짝 갔다가 쭉 따라오죠? 네, 빨간색으로 따라옵니다. 이때 네, 확대해서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 빨간색 라인 위에서 네, 그릴 수가 있어요. 역시 Shift키 눌러서 Shift키 눌러서 쭉 올려주시고 네, 여기 꼭지점을 클릭하시고 네, 대각선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얘를 충분히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지나가게 할게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자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을 하나 그렸습니다. 네, 이 라인은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을 만들 거예요. 네,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등 갓이 지금 보이는데 전등 갓을 이렇게 만들게요. 자, 지금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대략 모양을 보면 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 전등 갓의 센터, 그러니까 중심점이 어디를 만나냐면 얘에서 연장된 라인을 만나게 그렸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쵸? 네, 이렇게 일단 선을 하나 그려놓을게요. 자, 이 라인 하나, 그다음에 이제 이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라인을 그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리면 이 라인이 또 쪼개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네, 요 대각선을 이어줍니다. 네, 주고 또 우측으로 쓱 가는데 네, 얘하고 맞추려면 얘 지점에서 살짝 머물렀다가 네,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프롬 포인트라는 지점이 생기죠. 자, 이 점, 그러니까 이 선, 네, 이 선, 네, 이 선, 여기 있는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은 네, 일직선, 그러니까 파란색 축하고 일치해요. 네, 파란색 축으로 일치해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인 하나, 예,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그렸고, 밑에도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두께를 보시면, 얘하고 여기까지 가고, 이렇게 클릭하고, 다시 예,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디귿자 모양이 되죠. 뒤에 겹쳐져서 잘안 보이니까 이번에는 얘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얘랑 얘랑 이렇게 지금 그려졌는데 밑에 있는 선도 마우스 클릭 그룹으로 만들어 주고 네, 그룹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얘도 마우스 클릭 그룹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우선 이 라인을 선택하고 자, 무브 툴로 얘를 이동을 할 건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되죠. 네, 복사가 되는 이 상태, 네, 이 상태를 2mm만 움직일게요. 전등간 2mm 정도면 되겠죠? 2하고 엔터 눌렀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런 애가 나왔어요. 아주 얇은 두께가 만들어졌죠? 자, 지금 보면 이 라인과 이 라인 그리고 여기에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제가 여기 있는 얘 있죠, 얘. 요거. 그러니까 이두 개의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마우스 우클릭 그룹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인과 이 라인은 별도로 남아있겠죠. 자, 이러면 준비가 다 됐는데, 자, 뭘 하려고 하냐면, 네, 뭘 하려고 하냐면, 마우스 클릭해서 루비를 좀 꺼낼게요. 루비를 꺼낼 건데 익스트루전 툴, 익스트루전 툴 하나랑 그다음에 어떤 루비를 꺼낼까요? JH 파워바 네, 요 루비 요거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첫 번째 이 라인 자, 이 라인은, 여기 보면, 네, 여기 보면, JHS 파워바에 보면, 네, 라인 투 튜브라는 게 있어요. 네. 자, 라인 투 튜브를 이용해서 이 라인의 두께를 줄 겁니다. 근데 이 라인 투 튜브를 하기 전에, 이 라인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 그러면 안 되는 게 이걸 선택하고 라인 투 튜브를 누르면 자 이제 파라미터 창이 열리죠. 자, 디아미터 그러니까 이 라인의 두께 10을 입력하고요. 프리시즌은 24 정도 할게요. 그다음에 OK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요. 끊긴 상태 그대로 얘를 지우고 얘네를 연결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선두 개를 하나의
풀리 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건 웰드라고 합니다. 슈퍼 웰드를 눌러 주시면 라인이 그냥 라인이 아니라 커브 개념이 돼요. 두 개가 합쳐졌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면 얘는 익스플로드 커브라는 이렇게 요걸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나눠져요. 대충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슈퍼웰드를 눌러주고 라인 투 튜브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줄게요. 아까 입력된 거 그대로 기억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저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 두께나 이 값들을 제가 맞는 값으로 그냥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상황에 맞게 두께를 적절하게 바꿔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디자인하고 유사하게 만들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이죠. 또 역시 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서, 얘를 여기 보면 extrude edges by race라는 애로 클릭을 해줄 건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폴리라인으로 해줘라. 또는 하나의 페이스 면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라인이 이렇게 세 조각인데 이거를 슈퍼 웰드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면으로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면하고 눌러주고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잘못된. 어쨌든 저는 이제 면으로 안 하고 이걸 폴리라인으로 해볼게요. 폴리라인 슈퍼웰드를 눌러주고 자 폴리라인으로 해서 한 다음에 Extrude Edge by Race를 클릭해주고 자이 원점을 클릭한 다음에 파란색 축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쓱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는 입체를 만들어줘요. 근데 여러분은 제 모양이랑 좀 다를 거예요. 여기 아마 45로 입력이 돼 있을 거고 여기도 9S로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값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꿔줘야 될 거는 3160하고 엔터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사이드 값이 지금 9로 돼 있으니까 얘를 80하고 S를 뒤에 붙여서 세그먼트 값이랑 각도 값을 구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S, 80, S, 엔터 눌러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바탕 부분을 더블 클릭하거나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클릭을 해주면 얘가 입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Remove, 코 플래너 엣지니까 이거 지금 네모가 한 평면이에요. 이게 같은 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라인을 없어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리무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면들을. 그래서 그럼 얘 해주면 얘가 없어지죠. 얘도 없어졌어요. 덩달아 같이 평면이니까. 자, 리버스 페이스니까 면을 뒤집어 줄 거냐. 이 파란색 면이니까 뒤집어 줍니다. 스무스를 해줄 거냐.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다각형으로 보이는데 스무스 진행해도 되겠을 것 같아요. 부드러워졌죠? 익스플로드 그룹. 익스플로드 그룹은 하지 않는 걸로 아니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본의 라인을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이제 됐죠. 자, 그럼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어떻게, 이걸 다 선택하고, 뭘 해주죠? 여기서, 슈퍼 웰드를 눌러주고요. 이 컵을 다시 선택하고, 이 명령을 클릭한 다음에 아까 우리 이걸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지점하고 이 지점을 클릭해주면 똑같이 이런 등이 나오고요. 값은 그대로 써도 될것 같아요. 360에 80S 역시 더블 클릭을 해주거나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해주면 이런 면이 나오고요. 리무브 코플래너지 얘 눌러주고 리버스 페이스 할 필요 없죠. 흰색 면이니까 아니요. 스무스를 적용할까요? 예. 그러면은 익스플로드 그룹은 아니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역시 들어가서 이 라인과 만들던 쓰던 것들은 다 지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워주면 이런 조명이 만들어졌고요.
자, 지금 보면 오토 스무스를 진행하면서 윗면에 이 이면과 이면에 꺾이는 부분이 같이 지금 스무스 그룹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얘를 스무스를 다시 원래대로 없애려면 소프트 스무스 엣지를 다시 주시고요. 네, 여기 보면은 소프트 스무스 엣지가 나오죠. 여기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이렇게 부드러워질 때가 있고 조금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보시면서 터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했더니 조명이 거의 완성이 됐죠. 네, 이 다음에 뭐 색을 입히는 과정. 아, 네, 이 부분 진행 안 했네요. 자, 여기서 스탠다드 뷰에서 프론트 뷰로 가서, 네, 이제 디자이너들이 보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튀어나가게 잘안 하죠. 보면은,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잘리도록 만들어요. 지금도 보면 아까 여기, 요 센터가 여기에 만나듯이 이게 조형적인 어떤 룰이나 규칙들을 만들어주는 뭐 디자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요거를 자르는 걸 선택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잘렸죠? 이게 투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거의 만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얘를 자르는 루비를 또쓸 건데, 역시 마우스 우클릭해서 조로2라는 루비를 씁니다. 조로2는 칼 모양이 됐는데,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편집 상태에서, 여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 부분이 잘립니다. 이걸 지워주고요. 잘린 면은 당연히 이렇게 구멍이 드러나겠죠. 이때 라인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메꿔집니다. 다시 나오셔서, 들어가서, 라인도 지워주고, 이런 보조선도 지워주세요. 지워주시면, 이렇게 조명이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선 줄 모양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선 줄 모양은, 여기서 보시면 루비 중에 비지 툴바. 비지 툴바에서 저는 F 스플라인. F 스플라인은 뭐 다른 거 쓰셔도 되고요. 한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클릭, F스플라인 한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려면 여기 30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60S 엔터 그럼 더 부드러워졌죠? 아까보다 그래서 역시 클릭 클릭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라인이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두께를 만들면 조금 어색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5mm 정도, 쟨3 정도 줄게요. 3mm. 그다음에 라인 투 튜브 아까 진행했던 거. 자, 여기 프리시즌은 24까지 필요 없겠죠. 뭐 이거는 라인이니까 뭐 사실 한8 정도면 충분할 것 같긴 한데 8. 네, 사이드 값 데이터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디아미터는 여기서 지금 3 올렸나요? 우리가 3인가? 3 올렸으니까 6을 하면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죠. 자, 얘네를 머트리얼에서 머트리얼 아이고 머트리얼 칼라 부분에서 일단 완전 블랙보다는 블랙보다 조금 더 밝은 거, 살짝 밝은 거. 그래서 얘까지 진행해 주시고 얘는 더블 클릭하고 안에 들어가서 면만 선택하시고 면을 이렇게 밝은 거를 해 주시면 여기 우리가 봤던 조명하고 같은 모양의 조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살짝 이게 라인이 좀 두꺼운 것 같네요. 제가 이거는 좀 다시 보정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실 실제로는 이렇게 얇으면 좀 불안할 것 같고요. 이런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게 조금 얇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오늘 첫 시간인데
저는 뭐한 10분이면 네, 조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네, 20분이나 됐네요. 네, 앞으로는 뭐 설명을 좀 조정을 해서 길지 않은 영상으로 만들되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